안녕하세요. 샤오씨입니다. 이번에는 우리 매니아보다 민국대 그 왕기 그 작품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이 작품 사이즈는 1대인데, 우리가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. 예, 우리가 뭐 도록도 보고지만 이 왕기 작품 확실합니다. 그 높이가 13.5고, 지름이 6cm네요. 우리가 요거는 보면은 그 향꽂이, 향통이라고 하잖아요. 워낙 그 중국의 기물들은 향에 대해서도 향로도 많지만 향꽂이도 많아요. 왜냐면 향꽂이 양쪽으로 꼭 그래 제사 지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게 많고, 또 우리 큰 고도자기나 아니면 명대나 송대나 아니면 뭐 청대나 민국대나 보면은 이 향통이 많아요. 우리가 향꽂이가 양쪽으로 나가지고 항상 그 조상님들 제사 지내고 차례 올리고 뭐 아무튼간에 그 옛날에 신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게 만든 기물이니까 보시고. 이거는 큰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미국 때도 이런 기물은 가격이 어마하게 나갑니다. 왜냐면 한번 도록을 보시더라도 이런 기물이 크진 않지만은 한 16cm, 15cm 이런 기물들이 중국에서도 가격이 호평받고 앞으로 좀 새로 뜨는 그런 도자기니까 한번 보셨다가 이런 기물도 있구나 하는 거 보고, 이런 것도 진짜 미국 때 기물이다 보면 깔끔하잖아요. 사람이 한번 보세요. 사람이 진짜 지금 뭐그 뭐랄까 필진물을 그린 건지 사진을 그린 것 같지만 이게 다 세필을 그린 거예요. 그만큼 그 작가가 엄청난 그 내공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대단한 분이죠. 이렇게 그림이 사람이 이렇게 진짜 이게 세필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, 이 조그만 도자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. 이렇게 너무 잘 그린 것은 너무 잘 그렸죠. 진짜 그 밑에 관지도 왕기 관지가 맞고요. 양쪽으로 똑같이 관계가 맞아요.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일대를 좋아해요. 항상 보면은 일대를 왜 좋아하느냐? 도자기 항상 보면은 그 양과 양을 항상 내가 음과 양을 좋아한다고 양쪽으로 바라기 때문에 일대가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도자기는 향통이니까 우리 민국대 왕기 도자기도 막 간혹가다 나오는데 진짜 이거 시문도 보여드릴게요. 시문하고 우원 같은 적이니까 우리가 다 이걸 내가 말씀드릴게요. 지금 시문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썼죠. 시문은 이런 식인데 요 그림만은 또 이렇게 가깝게 썼지.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면 같이 마주보게 돼 있죠. 항상 중국 도자기는 그래. 그림 같은 거는 항상 마주보고, 시문 쪽은 틀려요. 왜? 시문들은 같이 이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도장, 낙관이. 항상 그거를 감지해 주면은 이런 진품, 가품인지는 우리 매니아분들도 그걸 잘 보셨다가 나중에 구입하도록 하세요. 그런 거는 또 어떤 때는 요즘 나오는 것도 간혹가다 있는데, 첫째 요즘 나오는 그림이 아니에요. 근데 카메라를 봐도 이 그림 같지가 않으니까 이걸 보셨다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우리 매니아분들도 앞으로 이런 도자기를 자꾸 보시고 하다 보면은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항상 보셨다가 공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좀 부자 되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